어디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될까 싶은데 된다. 안녕하세요. 우한식사입니다. 오늘은 동생이 케이크를 만든다고 해서 왔어요. 이거는 뭐지? 제누와즈라는 제누와즈라고 하는 케이크를 만들 거고 이 재료는 빵을 만들 재료라고 합니다. 설탕, 달걀 다 섞은 거예요. 전란을 사용해서 네. 박력분 그리고 이거는 버터랑 우유 섞어서 쓸 거니까 같이 계량을 했고 네. 요건 꿀 네. 요거는 바닐라 익스트랙트 네 알겠습니다. 1단계 우선 얘는 채를 쳐서 부드럽게 공기층도 내어주고 뭉친 가루 없이 뭉쳐있으니까 끓인 물을 이제 중탕으로 약간 계란을 하는 거야? 데워야 해서 그냥 하면 얘가 점성이 너무 세고 거품이 잘 안 일어난대. 그래서 중탕을 해서 사용하는 거. 여기다가 설탕 이제 꿀 넣는 거야? 그냥 벌꿀. 벌꿀. 이건 버터랑 우유 녹인 거 녹여서 저기 들어가야 되고요. 버터 녹여서 전자레인지에 여기 중탕으로 된 곳에서 그리고 거품을 내고 이제 핸드믹서를 쓸 거예요. 고속으로 해서 거품을 내고 아까 바닐라 익스트랙을 안 넣어가지고 지금 넣을게요. 커피 숟가락 작은 거 네. 하나 정도 넣었어. 언제까지? 상태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. 더 색깔이 지금 많이 아이보리색이 됐잖아요. 네.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저속으로 좀 이제 거품을 없애주는 거. 뭐야? 박력분. 박력분을 한꺼번에 다 털지 말고 이렇게 좀 평평하게 골고루 넣어주는 게 거품이 덜 꺼지는 이 케이크 제누와즈 중에 처음 만들었거든요. 크리스마스 또 가족들 모일 때 직접 이런 거 케이크 하나쯤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해봐야 간단하게 컵케이크를 만들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고 컵케이크 있으면 좀 괜찮아. 실패하면 안 올릴 거니까. 이게 또 리얼한 거잖아. 진짜로 지금 먹으려고 만드는 거니까 우리 막내가 또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족들이 이걸 먹으면서 만들었다 이것도 재미지. 그치 성취감이 있어 베이킹이. 가루 없이 다 섞이면 날가루 없이 다 섞였다 싶으면 그래도 한 몇 번만 더 섞어줘야 얘네들이 뭔가 잘 된 것 같아. 잘 섞인다고 하네. 90도에 우선 예열을 할게요. 종이 케이크 틀 이런 종이를 팔아.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틀 이제 그런 거 빵틀은 1호일 거예요. 제일 작은 크기별로 이게 16cm짜리가 이게 그리고 앞뒤가 있어요. 앞뒤가 있는데 부드러운 게 이제 빵이 들어가게끔 여기 좀 거칠거칠하고 우리 카스테라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부드러운 면을 여기 먼저 넣고 이런 거는 베이킹 도구집에 빵틀을 사면 돼. 빵틀이라고. 빵틀, 네. 오케이. 1호짜리고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이제 여기다가 반죽을 넣어. 오, 중요한 장면이네. 이야. 될 것 같아요, 뭔가. 되면 정말 나도 기쁠 것 같아. 케이크 처음 연습도 안 해보고 그냥 이게 연습인 거지. 그러게, 진짜 베이킹은. 진짜 해봐야 되네. 그치 많이
그러네. 딱 사람? 공기가 들어가네. 치니까. 네, 오븐에 넣을게요. 네네. 오, 이렇게 해서. 90도에 10, 95. 와. 이야. 와, 그러는 것 같아. 쏙 빠지네? 오븐 장갑도 없어? 없어. 없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지. 오. 야, 이게 우리가 먹는. 낮은 것 같긴 해. 어, 조금 더 해도 되고. 더 높으면. 아니야, 괜찮아. 잘 나온 것 같아. 식혀서 이제 자른 다음에. 아, 시켜서 사이 이렇게 반 잘라? 그치, 아, 그 사이에 잼 들어가듯이. 딸기넣어서 한 팩을 준비했고 원래 이렇게 막 씻진 않는데 나는 그래도 한번 씻어가지고 말릴게. 이제 안에 넣을 거랑 위에 할 거랑 약간 나눠야 되니까. 안에도 들어갈 거야? 오, 맛있겠다. 딸기 생크림 케이크네. 우리 오늘 딸기 생크림 케이크 만드는 거구나. 난 제노아즈 케이크를 만든다는 줄 알았네. 아, 너무 웃긴다. 저 빵 이름이 제노아즈. 어, 진짜. 안에 넣을 거는 안 찾아봤으면 끝까지. 아, 이것은 제노아즈 케이크입니다. 이렇게. 안에 넣을 거는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. 얘 통짜로 올리면 예쁜데 썰 때 그러니까 참 고르게 분배가 안 돼가지고. 위에 올릴 거는 물기를 좀 닦아주는 게 위에서 잔뜩 올릴까? 몰라. 올리는 건 뭐 맘대로 맘이니까. 그래서 막 데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여기다 막 아이디어를 내겠다. 뭐 코코아 파우더를 뿌리기도 하고 막 그치 이런저런 막 해서 예쁘게 데코는 이렇게. 내 맘이니까. 그러니까 그럴 수 있네. 뭐 짤주머니로 글씨 써도 되고. 이게 이름을 들었는데. 아, 이게 이제 베이킹 도구인데 없을 경우는 그냥 느낌으로 해야 되네요. 그치? 그러니까 정확하게. 정확한 높이로 자르기 위해서. 빵 칼로 하는 게 좋고. 아, 진짜 잘 잘리네. 그냥 칼로 하는 이걸 게 밀려서. 이걸 어떻게 자를 것인가 했는데. 세 단으로 하려고 그랬는데. 두 단. 좀 얇게 나와서.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. 오케이. 케이크 위에 바를 생크림. 이거는 마스카포네 케이크. 아니, 치즈. 이거를 좀 넣으면 풍미도 더 좋아지고. 얘는 상온에 놔둬서 사용을 했고. 계량을 하면서 생크림. 생크림은 냉장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. 생크림은 400을 사용할 거예요. 얘는 어디다 썼어요? 안에 넣을 거. 아, 의도해서 바르게 한 거야? 아, 많이 할수록 뻑뻑해져. 아, 그치. 케이크 만들 때 내가 옮길 자신이 없어서 이걸 먼저 올리고 이거를 먼저 올릴게. 이거 살짝 아까 들이고가지고 오케이, 오케이. 좀 가운데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. 가운데 맞는 것 같아. 이 원판이 없으면 그냥 내가 그냥 돌려야지. 내가 몸을 움직여가면서 할 수도 있다. 여기다 시럽을 발라줘야 되는데 원래 시럽을 만들기도 한 만드는데 나는 메이플 시럽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메이플 시럽. 에에. 메이플 시럽, 뭐 아가베 시럽. 접착제 역할. 근데 촉촉하게. 아, 맞다. 케이크 먹으면 중간에. 촉촉하면 좋으니까. 좀
얘가 뻑뻑하긴 한데 일반 시럽보다는 이렇게 잘라놓은 딸기를 그 잘한다 처음 하는데 저걸 원인을 한번 찾아봐서 설명 넣어줘도 좋겠다 저 중간에 덜이 왜 이게 5분마다 어떻게... 좀 달라서 그러니까 시간을 그걸... 그러니까 내 5분에 맞춰서 시간을 조금 더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조절을 그러면 해야 온도는 좀 낮추고 시간을 더 길게 그치? 그럼 타버릴 뭐 수도 있고 근데 처음 구워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 그런 거 이제 얘기해주면 대충 붙이고 나중에 중요하구나. 얘로 뭐 한다 그랬지? 얘로 뭐 이제 한? 예쁘게. 아, 나 지금 얘 이거 다 한 건가 좀. 지금 얘가 덜 빡빡한 거라고? 덜 빡빡. 아까 이게 더 빡빡하게, 빡빡하게 해놓은 거? 어, 휘핑 더 해, 저기 기계로 더 했던 거게? 거. 오, 더 입자가 얇아서 예쁘게 되는구나. 어머, 이제 위로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게.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저기 옆, 그러니까 옆컨 모서리를 깨끗이 하는 게 관건이네. 와, 어쨌든 다, 아, 그래서 케이크 생크림이 그만큼 필요한 거구나. 깨끗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그치? 되긴 해. 이렇게 크림을 좀 걷어내고. 다 보기는 봤어, 어떻게 하는지. 옆에가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아. 그냥 묻힐게. 위에는 평평하게 하고. 옆으로 하는 게 쉽지 않아. 역시 첫 시도에 깨끗한 아이싱은 힘드니 빈티지스러워 빈티지가 됐어 어디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할 거면 돌림판 필요 없지 않아? 필요 없죠 돌림판 없어도 가능합니다 보는데 재밌다. 잘 생각해. 오, 단쪽 재료를 생각해 놓은 게 있네. 이쁘다, 점점. 오, 이게 될까 싶은데 된다. 오, 예쁘다. 오, 되게 사랑스럽다, 걔. 오. 오, 거기 딱 치우면 될 것 같아. 와! 오! 비율 맞아. 와! 우와! 케이크 됐네. 그치? 오! 는 미로와라고 광택제인데 없어도 되는데 내일까지 우리가 이제... 지금 먹을 거면 안에다 안 바르려고 했는데 안 바르는 게 더 몸에는 좋은데, 좋겠죠. 좋은데 그래도 이제 보호하는 약간 그래도 내일 먹을 거라 반짝거리면 예쁘기도 하고 그치? 할 건 다 한다 해. 그러게 할 건 다 했네. 예쁘다. 딸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아주 아 어차피 이렇게 가려지니까 그렇게 아이싱을 막 못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도 나도 초보기 때문에 막 가루 같은 거 뿌려버리고 이렇게 그냥 막 발라서 그래도 이쁘다 또 이렇게 옆에 짤주머니로 모양 내고
딸주머니 없어도 그냥 딸기 위에다가 다 채우면 그치 그치 되니까. 돌림판 내가 볼 때는 거품기만 꼭 있으면은 어떻게든 되겠네요. 그죠? 커피랑 케이크 틀. 그 케이크 틀. 그렇지. 자르는 것도 뭐 그냥 내가 재주 것 어떻게 잘라보고. 그지? 칼로 포 뜨듯이 잘. 케이크 완성. 켜봐 한번. 키고 찍었어도 괜찮을 거예요? 보여줄까? 어. 이렇게 오늘 동생이랑 내일 크리스마스 파티할 케이크를 만들어봤습니다. 딸기 생크림 케이크. 어떻게 첫 케이크인데 잘 완성했네. 동생 수고했어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